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엔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전투과학팩. 보이시죠? 이 전투과학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3단계를 하기 위해서 황, 고급회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유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이런 거. 만드는 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도 필요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좋죠? 이렇게 놓고, 야, 만들어. 여기서 다음에 만들자. 이거부터 만들고. 됐죠? 야, 됐습니다. 벽돌은 이제 이쪽으로 저장이 될 거고, 여기도 제가 해놓는다고 했죠? 딱 처리를 해놨고, 이것만 남겨뒀습니다, 우선. 이거는 남겨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슬슬 오염이 됐잖아요. 이제 쳐들어올 거예요. 어느 이제 많이 쳐들어온다 싶으면은 이제 이쪽도 가서 부셔버리고요. 레이더 놓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 만들었죠? 10개. 그다음에 철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류 공장도 10개. 그 다음에 화학공장 냅다 많이.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요. 다시 전자회로 이거 10개 잠시만요. 저희 파이프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다시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몇개 있죠 여기? 4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많이 만들 필요 없어 이거. 4개만 만들면 되고요. 4개 만들면 되고 이거 10개 바로 10개 만들죠. 그다음에 이거 화학공장 한 15개. 아니, 화학공장 한 20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우 좋죠. 금방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다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기다가 엔진을 만들 건데요. 엔진 먼저 아니 이거부터 만들죠. 군사과학팩부터. 군사과학팩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통형 탄창이 필요해요. 관통형 탄창 그리고 수류탄 벽 이렇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관통형 탄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철판 그리고 강철 구리. 우선 철판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잠깐만, 야, 아니잖아. 됐죠? 철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강철하고 이제 구리가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슬슬 이걸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강철판이 없죠? 근데 강철판 많이 있어요. 화학이 계속 만들고 있긴 한데, 이제 슬슬 이거 해야 돼요. 조립기계 2. 오, 강철판 가득 찬것 봐요. 강철 일로 좀 갖고 오고. 이렇게. 그럼 되죠? 네, 갖고 와. 이렇게. 좋아요. 쌓이면 안 돼요. 우선은 많이 허브에다가 보관을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만들고. 야, 우선 너 쉬어봐.
아, 이거 우선 이 정도만 만들고요. 급한 건 이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10초당 관통형 탄찰이 하나. 10초당 하나. 그렇죠? 10초당 하나가 필요하고 이게 나오는 게 3초. 3초당 두 개니까 10초면은 거의 6개는 나오죠?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구리랑 강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리랑 강철이 올라오면 돼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미리 많이 만들어 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없는데? 이렇게 놓고요.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야, 빠져, 너 말고. 이걸로 써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는데, 이제 긴팔. 이제 긴팔도 필요할 때예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거 만들어졌죠? 관통형 탄찰이. 자, 됐습니다. 자, 됐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구리. 이쪽으로 이렇게 구리. 됐죠? 이게 버스 시스템.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확실하죠? 굿! 끝났습니다.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느냐? 벽돌을 막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보시면은, 벽이 필요하잖아. 벽이 이거예요. 0.5초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벽돌만 있으면 돼요. 벽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데갈 필요 없이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쪽에다 놓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 여기서. 0.5초에 만들어지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공간이 굳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0.5초 이렇게 여기다가 벽. 그쵸?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두개 라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개 라인으로 하나가 끝났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다? 수류탄이다. 수류탄은 뭐냐? 석탄 플러스 철판이에요. 와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철판 있죠? 석탄 플러스 철판인데 8초예요. 8초당 하나가 나옵니다. 석탄이 무진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석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류탄 하나 들어가죠? 여기서 10개 소모해요. 10초당 하나에요, 10초당 하나. 수류탄은 8초당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8, 5, 40. 5개. 5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6개 분량이 나오는 거죠. 8, 5, 40. 8, 5, 40. 잠깐만. 아니잖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8, 5, 40. 아. 뭔 8호 40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석탄이 필요해요, 석탄이.
석탄이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석탄을 이용해서 쓸 건데, 이쪽으로 석탄이 올라가면 되잖아. 이쪽으로 딱 석탄이 쭉 올라가면은, 야, 비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게 계속 쭉 올라가면 되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가고, 이쪽으로 좀 예쁘지 않긴 하지만 예쁘지 않긴 하지만 이쪽으로 와서 내려오면서 만드는 거죠.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러면은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다섯 개 만들죠. 여기서 수류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또 버스 올라가면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매번 바뀝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까? 이번에 저렇게 할까 하면서 바뀌니까요. 여러분들도 굳이 제걸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아마 석탄이 부족할 거예요. 석탄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됐죠? 나옵니다. 석탄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만드니? 아, 긴팔. 긴팔도 만들어서 철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수류탄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투과학패 완성. 그 다음에 긴팔. 여기 놓으면은 끝. 야, 이거 아니다. 이쪽부터 쭉 올라가면은 됩니다. 이거는 이제 3단계 과학팩 만들면서 같이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전투팩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방어 로봇 캡슐인데 써볼까요? 전투 로봇. 나중에 하죠, 이거. 이거 전투 로봇은 캡슐에서 생성되며 적을 공격할 때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부 로봇 종류는 당신을 따라다니고 다른 종류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 이상은 할 필요 없어요. 총알. 구리. 야야야. 구리. 아, 저 공격 들어오고 하는데 어디서 공격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공격 들어올 곳이 없긴 한데 여기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여기에 이거. 여기서 들어온 거니까 여기도 바이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쳐들어온다, 여기. 그쵸? 아, 여기 아니자. 아니야. 지금 차려. 현철수는 쳐들어올 데 없어요. 저쪽 말고는.
자, 됐습니다. 이것도 절벽 폭파물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했습니다. 묶음 투입기? 유치화물차. 기차까지 다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는 게 좋아요. 수류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보세요. 스파이트론. 스파이더트론. 차량이에요, 차량. 뭔가 차량용이고,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닐라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다는 거.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2500개긴 한데, 2500개긴 한데, 이거 진짜, 빡세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뭘 만드느냐? 엔진을 만들어야 돼, 엔진. 엔진 유닛. 이게, 보시면은, 3단계 이제 화학 100에 들어가요, 엔진 유닛이. 그래서 엔진 유닛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유닛은 간단합니다. 강철과 철만 필요해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만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게 놓으면은 넘어가지냐, 여기? 오케이, 넘어가지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걸로. 안 올라와도 될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진. 엔진 만들면 되고요. 엔진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게 아니라 톱니밖에, 아니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요. 다시 나와요. 여기서 이제 긴팔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톱니, 그리고 여기서 파이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됐죠? 톱니, 파이프 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철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긴팔도 많이 필요해요.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긴팔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잠깐만, 들어오는 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 오, 이건 아니에요. 이거지, 이거, 이거. 오,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이렇게 돌려놔야죠. 자, 됐습니다. 나오죠?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또 보관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바꾸시면 돼요. 지금 한쪽 라인으로만 나가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가?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거. 그러면은 양쪽 줄 라인 타고 쭉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분의 1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씩 나뉘어서 합쳐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하나의 벨트 라인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른 데서는 모드를 쓸 때는 적재기라는 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닐라는 이 적재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수류탄을 좀 모아보도록 할까요? 수류탄은 정말 많이 쓰여요. 수류탄은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한두개 정도만 이렇게. 야, 수류탄 갖고 와. 이게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이 좋거든요. 붕붕 하면서 데미지가 세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강력한 폭발물 피해. 이거 올릴 바에 이런 거 올리는 게 좋아요. 물리적인 발사체 피해라든지 무기 발사 속도. 이거 보시면은 총알 속도 있죠? 포탑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관 포탑 피해도 증가돼요. 이렇게. 이런 거 올려주는 게 좋죠. 이런 거 올려주면 좋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소모돼요. 와, 장난 아니게 소모됩니다.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시간이 좀 어정쩡해요. 어정쩡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선, 다음 시간에 할 것들 좀 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석유, 원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할 거거든요? 원유를 좀 끌어올 거예요. 원유를 좀 끌어온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여기서쯤에 할 거예요. 여기쯤에 살 거고, 지금 석탄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엉망이죠?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래도 우선 어떻게 놓고요. 점점 진해지죠? 아, 딱 진해진다. 엄에 진해진다. 석탄 걱정 없고, 전기 걱정, 아, 걱정 있고요. 그러면은, 4개 만들고, 철좀 가져가서, 가져가서 5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8개. 파이프, 맞다, 파이프 안 가져왔네. 아, 파이프, 펌프, 어이. 펌프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엔진 있어야 돼, 엔진. 펌프는 여러분, 이게 초보분들 많이 보실 거니까 펌프는 왜 필요하냐 알려드릴게요. 펌프를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유체에다가는 대부분 이제 펌프를 달거든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조심하라고. 안전 문자가 왔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갑자기 좀 다시 그런데 급성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다시 내려가서 좀 멀죠?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 타고, This is my car.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훨씬 빨리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나무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아, 진짜. 일로 가야 돼, 일로. 나무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기 좀 밀어놔야, 이럴 때는 뭐다? 수류탄이다. 이렇게 길 뚫는 데는 수류탄이
최고다. 일 뚫어놓고. 맞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술 차고. 자, 이거 없애놓고요. 공격 왔다. 어디 부분에서 왔느냐? 여기서 왔죠. 맞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좀 죽여야 돼요. 아직 좀 괜찮고 이쪽도 이제 슬슬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다시 레이더 놓고 여기도 죽이고 레이더 놓고 여기는 아직 좀 안정적이에요. 괜찮고 괜찮고 괜찮아요. 저기만 죽이면 되겠네요. 여기 놓고요. 아, 파이프 안 가져왔구나. 뭐 있니? 다시 파이프를 가지러 와야 되겠네요. 여기 놓고 여기다 이제 지하 파이프. 이렇게 연결. 여기는 굳이 야, 비켜. 다시. 됐다가 마이카.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전기. 밑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밑으로. 여기 놓고 파이 그거 저장 탱크 두 개 정도 놓을까요? 하나만 놓죠. 하나만 놓으면은 되죠. 이제 원유가 쌓이죠. 여기다 이제 펌프를 놔야 돼요. 펌프를 놓아야 되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오긴 해요. 오긴 하는데 보세요. 지금 쭉 가볼게요. 보세요. 오른쪽이 보시면은 원유가 가득 안 차요. 총 원유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0인데 지금 보세요. 느리게 차죠. 천천히 느리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멀리 갈수록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원유 작업을 할 거니까 물도 있고 석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진행을 할 건데요. 보세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유속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것을 커버 쳐주는 게 펌프예요. 보세요. 지금 이 속도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 눈에만 안 보이니?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은 전기가 필요하긴 한데 보세요. 펌프가 초당 12,000을 해줍니다. 옆에 보세요. 초당 펌프 속도가 12,000까지 뿜어줘요. 이렇게 팡팡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이런데 여기다 전기를 탁 연결해주는 순간 가득 차죠. 가득 차죠. 보이시죠? 완전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멀리 보낼 때는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펌프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펌프는 필수예요. 유속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 이제 굴이랑 철이랑 하나씩 더 놔야 돼요. 하나씩 놔야 되고 파이프가 많이 필요하죠. 다 가져오고.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죠? 그 다음에 철도 신호 다 했어요. 2단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웬만하면 다 하는 게 좋아요. 다. 이것도 하죠? 아유, 250개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좋죠, 이거. 묶음 투입기랑 투입기 보너스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묶음 투입기 보너스. 이게 좋죠? 이게 좋고. 이쪽으로는 이제 구리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하고요.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펌프죠.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쪽이잖아. 저쪽. 차량을 타면은 빨라집니다.
쓰댕기는 것보다는 금방 오죠? 자, 이 상태에서 후진하고 여기서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차 타고 이동. 오케이.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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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기까지 금방 오죠. 여기, 여기까지 딱 오면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석탄도 쓰고 이제 아마 철도 쓰고 철광석도 쓰고 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하나 놓는 거예요. 이거 탁 이렇게 하나 탁 놓고 여기다가 뭐다? 펌프랑 놓으면 좋긴 해요. 굳이 가까운 데서 할 거기 때문에 안 놔도 되긴 하는데 이왕 할거 놔주는 게 좋겠죠?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정유 공장을 놓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0개. 자, 이렇기 때문에 그걸 놔줘야 되는 거예요, 펌프를. 자, 끝에까지 쭉쭉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씩 쭉쭉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를 놓으면은 쭉쭉쭉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땀 한땀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저희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옆에 물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우선은 이 정도만 쭉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만 해놓으면 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초과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확실하게 이 원유 3단계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 황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